자, 방금 소개받은 로얄 마스터 한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GSMC 그 이제 곧 세일즈 마스터 캠프 두 번째 시간인가 봐요. 저도 갑자기 연락 받아갖고 물론 갑자기는 아니고 한 며칠 전에 연락 받았는데 그 GSMC를 맞춰서 한다고 그러길래 아,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우리 때 저희 때는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어요. 애터미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입니다. 뭐 이런 얘기. 시스템이 없는 게 시스템이래.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지금 샤프하신 분이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이 저기 그좀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회장님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다 데리고만 오시라고 뭐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사회 그냥 생활하시는데 여유가 있고 뭐 연금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뭔가 그래도 뭐 노후 준비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본사에서도 이제는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애터미 한 지가 지금 한 12년, 12년, 만으로 12년이 좀 넘었어요. 전에는 이제 관리소장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조금 제가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애터미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생 역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제 인생을 바꿨고, 그래서 애터미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잘 어떻게 보면 뭘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못해요. 예? 오늘도 아마 체계적으로 못할지 몰라요. 여기 책 보고 하면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대신 경험은 많아요. 제가 경험은. 현장에서 뛰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현장에서만 뛰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지금은 수천만 원에 매달 수천만 원의 소득을 받아가요. 그것도 연금처럼.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게 연금이잖아요. 그죠? 잘안 믿기죠. 혹시 처음 오신 분 있어요? 그건 아니죠? 다 사업을 하셨 몇 개월 되셨어요? 반년? 몇 년, 몇 개월? 1년. 우리 사장님은 태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죠? 인도네시아에서 오셨고. 그렇죠. 다 제가 볼 때는 자주 뵌 얼굴들은 아니에요. 다 처음 보는. 아, 그래요? 저는 자주 봐요? 아, 자주 봬요? 그래요? 야, 하여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왔어요?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네. 뭔가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 수단조차도 멋있어. 정말 좋고. 그리고 결과가 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애터미 프로그램은, 애터미 성공 프로그램은 결과가 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있게 살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로얄클럽 올 때까지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다니지만, 조금 요새는 좀 휴식 시간을 조금 많이 갖는 편이에요. 네? 지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제 집사람도 계속 일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 십몇 년 동안 일만 하고 뭔가 이렇게 없으면은 좀 지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주 이렇게 놀러 다녀요. 이렇게 어디 하면 놀러 가고. 근데 부담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뭐 계산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알았어? 그냥 시간 체크돼 일정 보고서 제 일정을 우리 집사람이 관리해 이렇게 요새. 그래가지고 딱 찍어서 없어 그러면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고 평일도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이 애터미가 그런 여러분도 애터미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로. 자 그러면 오늘 어제 뭐 저번 주에 꿈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결단까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실상 애터미 일단 애터미 시작하려고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전번에 말씀 설렁설렁 알아보고 설렁설렁 하다가 설렁설렁 그만둔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에? 안 하려면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아버려야 돼. 그죠? 시간 낭비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그래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아봐야 돼. 대신 그것도 정확히 짧게 그냥 뭐 질질 끌게 알아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할 일 같으면 할 일이다 안 할 일 같으면 자기가 빨리 그거를 그 분야에 대해서 빨리 알아보고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써봐가지고 정말 이게 이 아이템으로 정말 나도 쓰지만 남도 썼을 때 괜찮은가 이런 걸 빨리 팍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만한 할 일인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거 성공하고 말이지 날 들러리 쓸 일인가 이런 거 같으면 하면 안 되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석세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이게 성공자들 보면 알아요. 다 비슷비슷한 사람 올라오거든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보면 저 정도 사람이만 저 정도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되겠다. 저 특별해 보여요 혹시? 그렇죠. 그거 그래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또 특별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게 오답이에요 그럼. 근데 가끔은 이제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막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있을 거야. 말은 저렇게 해도 뭔가 특별한 거 있을 거야. 그러고 이런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진짜 평범이에요. 실력도 없고 제가 아직도 PPT 못 만들어요. 저는 이제 편집해. 누가 갖다 주면 살짝 벗겨가고 특히 이정혜 사장님 많이 벗겨 내가. 현실 점검 이런 거. 스캔 딱 해가지고 막 하면 막 스캔하느라 바빠져는 그래서 해갖고 막 이게 넣다 보니까 사업 설명이 엉망진창이야. 왜 그러냐면 안 이어져 이게. 우리 이정희 사장님 자기 얘기니까 전부 이어서 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 사람 것도 붙이고 저 사람 것도 붙이고 막 해갖고 이 얘기가 막 공중에 날아갔다가 막 비약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여하튼 그래도 좋아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좀 어수룩해. 예? 어수룩해야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죠. 너무 잘해볼. 예? 맞아요. 또 눈치챘네.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 얘가 누구냐면 저도 포함이지만 우리 변 단장님. 예? 얘야 얘. 딱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얘기 안 해요? 많이 하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는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따 우리 스폰서 마찬가지야. 우리 조수길 스폰서. 예? 이거 방송 나가나 이것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 우리 조수길 스폰서 있어요. 친구의 친구. 근데 지금도 저보다 소득이 적어요. 그 친구는. 예? 제가 더 많아요. 근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해갖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얄 멤버잖아. 로얄 클럽 멤버잖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대박이야 대박. 그래서 비밀은 뭐냐? 끝까지 한다는 거.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그 대신 꾸준하게 해야 돼. 꾸준하게. 세미나 안 빠지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바이너리잖아. 그죠? 바이너리인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가 헤매는 동안 스폰서가 한 줄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헤매는 동안. 예? 스폰서도 성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줄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그러다가 시간 이게 안 되다가 어떻게 이제 소가 뒷걸음 치다가 뭐 밟는다고 하나 툭 밟는 게 온페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확 날아가는 거야 이게. 예? 그동안에 노하우 쌓였죠. 자기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쫙 보고 있다가 자기도 한 번에 확 퍼져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알아. 안내할 줄 알아 이제. 그때쯤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노하우들, 거절에 대한 노하우, 뭐 이런 노하우들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능구렁이에 돼갖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리더가 나와도. 예? 그리고 스폰서한테
이렇게 토스할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익히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된 사람 나오면 그냥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포기만 안 하면 돼. 애터미는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야도 대부분 다 포기를 해서 포기 안 하면 10% 안에 들어간대요. 어느 분야나. 예? 포기 안 하면. 그리고 거기서 조금 해서 운만 좋으면 1%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명단 작성. 이제 꿈과 목표도 세웠고 확신도 들었고 아, 나 이거 할 만한 사업이까지 딱 됐어요, 이제. 예? 그게 된 상태여야 돼. 그래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전달하면 안 되냐면 나는 긴가민가해. 성공할까 말까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전달하러 가잖아면 이거 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구나. 요렇게 돼요. 근데 내가 확신을 갖고 있고 내 신념을 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를 위해서 왔구나라고 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 내가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가면은 상대방은 나를 이용하러 왔다고 느껴요. 왜냐면 자기가 확신이 안 든 상태니까. 그러니까 뻥이라도 치라고 뻥이라도 해서 막 되는 거야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그 말을 실어야 돼. 예? 그 말로 신념을 실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이제 하십시다.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돼. 핸드폰에 있는 건 명단이 아니에요. 가끔은 핸드폰 갖고 막 이렇게 막 전화하시는 분 있는데 절대 그리고 수기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기로 컴퓨터로 가끔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엑셀 잘한다고 막 쫙 해갖고 뭐 분류도 잘 되잖아. 그 하나 필터 넣으면 쫙쫙 분류되죠. 뭐 아시는 것처럼 알아요 엑셀? 뭘 몰라요 또 다 아시지. 엑셀 같은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쫙쫙 다 이렇게 분류도 잘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수기로 적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나잖아. 이렇게 한 사람 한 땀 한 땀 적다 보고 그리고 뭐 직업도 적고 우리 할 때 뭐 이런 거 점수별로 쭉 적었어요. 이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 뭐 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좋겠잖아. 그죠? 아무래도 일반 피라미드 말고 그래도 최소한 아메이나 뭐 NRC나 뭐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그래도 좀 뭔가 생필품도 팔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 좀 하면 그런 업체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좀 잘해요. 시작하면.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있으면 3점 없으면 1점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차도 있으면 3점 없으면 1점 이게 점수를 매겨. 그리고 재산 정도가 상중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도 있죠. 그렇게 하라는 게 여긴 다르게 알려주더라고. 그죠? 여기 저 명단 작성 방법 이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에? 저희 때는 그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일단 명단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다. 착각하는 거야. 절대 할 사람을 적다 보면요 사람 못 적어요. 하나도 없어. 예? 아는 사람을 적는 거야. 아는 사람. 예? 그냥 아는 사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저 사람을 할 거야 라고 해서 가잖아요. 100% 안 해요. 100% 안 해요. 그런데 안 할 사람 같아. 그런데 가보면 더 미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같이. 저는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쟤는 가봐야 소용없는 애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야. 근데 물론 이제 조숙일 우리 저 친구는 내가 옛날에 아멜 했으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나를 볼 때는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조용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될 사람이야. 그렇지만 가슴 속에는 막 꿈이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막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꿈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라 바깥으로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을 적는다. 그게 제일 중요해. 아는 사람 무조건. 그 대신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분류를. 응? 아무튼 여기 있는 내용대로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응?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제가 하는 한 대로.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준을 정해서 여기 보면 이제 A그룹은 명단 A그룹은 사업자보다 여러분보다 성공한 사람을 적어라. 전문가 뭐 선배 이렇게 얘기죠. B그룹은
사업자 여러분과 친분이 두텁고 자주 만나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정도를 적는다. C그룹은 여러분보다 처음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 그죠? 그냥 지인이 아니야. 그냥 A가 B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자를 믿는 100% 믿는 사람.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적으셔 나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그런 기준을 이렇게 둬서 점수를 둬서 점수가 많은 사람이 있죠. 점수가. 그때 이제 하면은 점수를 그런 한 10가지인가? 그런 테이블이 10가지 정도. 평가 항목이 한 12가지인가 돼요. 응? 그러면 그 총 점수를 내보면 22점 이상, 22점, 30점인가 되는데 22점 올라가면 A급. 그 다음에 16점 미만은 C급, 고 이상. 16점 이상에서 22점 미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면 돼, 그거는.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이에요, 일단. 먼 사람들, 주로 사업 못한 사람들이 보면 먼 사람들 있죠. 딱 해서 비전 딱 봤어. 베트남 사람 아는데. 네팔 사람 아는데.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하겠다면 어떡할 건데. 예? 그리고 경주 사람 안 돼. 경주 괜찮은데 경주도 멀어. 초기 사업자한테는 멀어요. 그 사람들은 니더 깜이다 그러면 달아놔. 회원을 달고 밑으로 회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만들어가서 그 사람이 최소한 깜이다 그러면 오토 판매사. 보름에 250만 포인트 정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는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럼 혼자 움직여도 할 가능성. 예를 들어 사랑방 하나 통 나도 만들어갈 수 있으면은 혼자 해도 되죠. 세미나 이용해서 그죠? 가끔 우리는 내려가고 요 정도 됐을 때가 250만 포인트야 한쪽에. 그 정도가 올라오면 할만해 안 해요. 혼자 할만하다고. 혼자 해도 조금만 서포트 해줘도 까미면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해야 내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지역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우선순위 점수를 많이 둬야 돼 그런 사람들. 네? 지역이 그래서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수도권 그러니까 내가 차를 타고 한 시간 이내 사람 제일 그게 점수가 높겠죠. 그래서 3점 뒀는데 3점 두고 그다음에 이 두 시간 차로 두 시간 이상 걸어가면 뭐 이렇게 2점 주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1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겼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일단 지역이 가까워야 돼. 그리고 좀 돈 좀 있으면 좋겠잖아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건이라도 살 정도 능력이 돼야지. 맨날 시리빠 신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 예? 하려고 해도 조금 힘들어. 근데 하여튼 그런 물건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느 정도 있고 그죠? 요즘은 그 자기 포인트만 제품이 많으니까 자기만 제대로 써도 30만 포인트 그냥 일어나요. 제대로만 뭐 아주 비싼 거 안 먹어도 그냥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것만 딱 비교해서 우리 걸로 이렇게 제품만 바꿔도 한 달에 30만 포인트네 보통은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되는 사람들 뭐 이제 중산층 정도 되는 거죠. 중산층보다 조금 못해도 상관없는데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어떤 재산 정도도 있고 차가 있으면 좋겠죠. 차가 기동력이 있으니까 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점수를 그렇게 높이 둬가지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적다 보면 몇 명까지 적어봐요? 최대한 몇 명까지 적어봤어요? 명단 작성했을 때? 이렇게 몇 명? 오늘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거야? 명단 작성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애터미 와서는? 아직 안 해봤어. 그죠? 이제 하는 거 제대로 왔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왔네. 그 명단 작성을 이제 해야 돼. 예?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이제 그거를 해요. 네? 그렇게 점수를 매겨서 그래가지고 금방 다시 얘기하지만 아 내가 다 아프다. 그 뭐냐면 아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할 사람을 적으면 할 사람 없어. 네? 여러분 판단할 때 아는 사람 그냥 다 적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휴대폰에 있는 사람 다 적어요 그냥 그리고서 분류를 하면 돼 초등학교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 요 사람은 직장 요 사람은 초등학교 친구 이렇게 분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지인 아니면 동네에서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이름 몰라도 돼 강아지 끌고 다니는 아줌마 에?
어떻게 푸들 끌고 다니는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세탁소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꼭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가 있으면 좋겠죠? 연락처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가서 만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다 적는 거예요. 다 적고 그렇게 해서 일단 분류를 한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스폰서하고 여기 다 있는데 자 넘어가 볼까요? 스폰서하고 적는 게 좋아. 이게 뭐죠? 아까 명단 작성이 다 지나가 버렸네. 예. 이거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줄 쳐져 있는 것만 봐도 돼요. 자. 명단을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이 총알 있는데 총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무기를 갖고 나가는 게 여러분이 이게 명단이 여러분의 재산이야. 여기 사업 연료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빨리 넘어가 볼게요. 여기도 보면 할 사람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는 것입니다. 줄 쳐요. 다 있어. 네? 줄 쳐져 있나? 줄 쳐져 있어요. 거기서? 아 그래. 그것만 읽어도 돼. 그거 다 읽기 힘들잖아. 그렇죠? 전체가. 네? 그것만 읽어요. 요것만 읽으면 핵심이야. 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빨리 알리는 빨리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해 또. 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100명이야. 근데 100명을 내가 3년 동안 알리는 것보다 3년 동안 알릴 수 있겠죠. 100명을. 그런데 요거를 3개월 동안 알리면 어떤 차이가 날 것 같아? 알리는 건 똑같은데. 기하급수의 원리가 틀려. 초반에 사업자 나오잖아. 나비 효과라고 그래서 엄청난 거야 나중에. 그 효과가 이 막 그 기하급수의 원리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빠른 속도로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빠른 속도로. 몰입이야. 그걸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저도 그렇게 했어요. 매일 저는 이제 여하튼 뭐 많은 인원을 알리지는 않았어요. 매일 5명에 저는. 매일 5명 했어요. 대신 하루도 안 쉬었어. 어떤 사람 보니까 왕창 했다가 안 했다가 많이 했다가 안 했다가 막 그러더라고. 하루도 빠지면 안 돼. 하루도. 저 일요일도 안 빠졌어요. 일요일도 안 빠지고 하여튼 뭐 쉬는 날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그냥 계속 무조건 5명 만난다 무조건. 예?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만나고 다녔는데 5명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약속 잡고 그다음에 그 사람 또 가는 거리 있죠. 그 사람 대화하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는 않아. 5명도 매일 꾸준히 하는 거는. 예?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성공했어요. 근데 회장님 300명 하라고 그러죠. 300명 할 수 있는 분. 난 뻥 같아. 난 솔직히 회장님 맨날 얘기 인용하는데 예? 시간이 안 돼. 내가 볼 때 회장님도 뭐 어제도 리더스 클럽에서 얘기했는데 2분 만에 한 명씩 알리 2분 만에 한 명씩 하루 10시간 일했을 때 애터미 아니야? 이게 뭐야 사업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길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했진 않았을 것 같아. 그죠? 하루에 100명? 만만치 않아. 그죠? 근데 그냥 그런데 하여튼 많이 하라는 뜻이야. 많이 하는 게 답이에요. 필드가 답이지. 그 저희는 그래서 센터가 올 수 있으면 최고야. 센터로 올 수 있으면 최고예요. 센터로 부를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해봤지만 여기까지 여기 저 밑에 있다 도망가잖아. 그죠? 많이 경험 안 했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니까. 여기 밑에 엘리베이터 딱 타려다가 도망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면 횟수가 적어요. 현장으로 가야 돼. 현장으로 무조건 뭐가 어떻든 간에 여기 데리고 오면 최고지만 안 돼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필드로 가요. 그냥 그러면 이런 데 앉아서 설명할 때 뭐 어떨 때는 술집 앉아갖고 막 거기서 설명할 때도 있고 벨놈의 장소가 다 있어. 예측 불허야 장소가. 그래도 그런 나가는 게 제일 좋아. 나가는 게 그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다른 거 없어. 확률 게임. 어제도 우리 저기 회장님 강의 중에 또 얘기하시더라고. 보셨네. 리더스 클럽에 다? 아 송출했어. 그게 답이에요. 회장님에게 그게 답이야. 사람은 안 만들어진다. 예? 안 바뀐다. 저도 우리 후배들 같이 사봤는데 안 바뀌어. 진짜 안 바뀌어. 처음 본 놈이야.
나하고 40년 동안 직이거든. 4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었어요. 술도 맨날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근데 사업을 하니까 딴 놈이야. 그래갖고 너무너무 실망했어, 제가. 네? 그래갖고 그때 막 너무 실망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바꿨어. 아, 다른 놈이네. 아니, 다르구나. 그래서 얘기하다가, 근데 그게 안 바뀌어. 한 또 몇 년 지나서 또 그 정도 민감한 부분을 톡 건드려봤어. 역시나 팍 날라와. 얘 또 날라와. 자기 주장을 팍 펴. 아, 아니네. 이래서, 아,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죠? 절대 바꿀 필요 없어. 그냥 인정하고 말아. 인정하고. 하여튼 그건 이제 사업의 팁인데, 여하튼 안 바뀌어. 그리고 확률게임이요. 횟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나와, 사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이 사업은. 예? 그러니까 설렁설렁하지 말고 빨리 알아보고 빨리 확신을 갖고 빨리 저기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볼 때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세미나도 가보고 뭐 다 자료 빨리 보고 그냥 밤새서 이 동영상 보고 말이죠. 이거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 처음에 빨리. 그리고 나서는 명단 작성해서 빨리 많은 사람. 많은 사람. 아까 분류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스폰서하고 같이 작성하는 건 효과적이에요. 스폰서는 왜? 노하우가 있죠. 여러분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는 거야. 마당발이면 잘할 것 같아. 마당발들 사업 안 해. 예? 그리고 사람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톡 얘기하고 이 사람 안 하고 알았어. 이 사람 얘기하고 알았어. 우리는 안 그러거든. 사람이 없으니까 소중해. 한 사람 붙잡으면 그 할 때까지 간단 말이야. 근데 마당발들은 마당발들 특징은 안 그래. 노하려? 알았어. 노하려? 알았어. 계속 버리기만 해. 계속 버리기만 해. 챙기질 않고. 그러니까 마당발이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누구지? 장혜란. 장혜란 본부장의 어머니. 어머니가 세탁소 가셔. 세탁소 아저씨 오셨네, 저기. 맞죠? 세탁소. 안가고 사장님. 맞죠? 세탁소 가셔가지고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한 사람만 소개시켜. 그래서 됐다는 거 아니야. 그쪽에 다 라인이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할 필요 없어요. 그 대신 아는 사람은 다 해서 빨리 알리고. 예? 확신을 가지고. 그게 답이야. 다른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명단 작성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야 돼. 그리고 전화하면 통화했잖아요. 이제 만남과 몇 시까지 해야 돼? 30분까지 하는 건가? 그죠? 오래 하면 재미없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재미없으니까 딱 30분까지 엑기스만 제가 경험한 거 예? 엑기스만 딱 알리면 돼. 엑기스만. 그래. 피곤해. 우리 저기 이정혜 본부장님은 자기 막 파트너 막 듣게 하고 싶지만 막 가고 싶어 속으로 지금 솔직히 다 나로 다. 그래서 그래요. 딱 하여튼 뭐. 자. 그래서 빨리 많은 사람을 빨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명심할 건 스폰서 함께 적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스폰서는 알아. 여러분이 판단은 미스가 날 수가 있어요. 오류가. 그래서 스폰서하고 같이 적다 보면 특히 경험 많은 스폰서하고 적어보면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소비자로 갑시다. 아니면 나랑 같이 갑시다. 이건 당신이 혼자서 가도 되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빨리 만납시다. 요 분은 아, 우리가 안 돼. 요 분은 아, 우리 총장님 저 소개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요런 것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만날 거 확률을 좀 높이는 게 낫잖아. 그죠? 그거 없어도 상관은 없어. 그거 안 해도 제일 좋은 거는 무대뿌로 알려도 많이 알리는 게 최고야, 일단. 그러고 나서 시작하면 돼. 예? 그리고 나서 어차피 확률을 좀 높이자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알리는 거예요. 많이. 많은 사람 만나는 거. 예? 그리고 부딪히다 보면 경험이 생겨요. 예? 노하우가 쌓여. 감각이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여하튼 스폰서하고 함께 작성하는 게 효율적이다. 여기 또 안 할 사람, 할 사람 구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이 구분하면 안 할 사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몇 명 안 나와.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와 그냥.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다 이게 곤란해다 보면 사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적고 스폰서와 같이 적다 보면 다 나와요, 답이.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죠? 자, 알려놓는 게 중요하고 알려놓는 게 중요해.
저한테 조수길 그 스폰서가 저한테 알렸어. 친구가. 그리고서 한 번 알리고 끝났어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뭐 네트워크 사업 해봤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제 최고 큰 회사에서 해봤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어. 좀 있으면 없어질 회사야. 내 생각에는. 예? 그때 당시. 그리고 동영상을 하나 살짝 봤는데 그 아메이 세제하고 똑같은 그거 있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거 1리터짜리 똑같은 걸 들고 막 뭐 이러고서 또 얘기하시더라고.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 예? 나는 몰랐어. 박한길 회장님인지도 몰랐어. 막 들고 아 짝퉁 하나 제대로 나왔네.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좀 이따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진지하게 검토했겠어요? 검토 안 했어 나는. 근데 어떻게 그래? 그 친구는 또 와서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너 회원이 이제는 뭐 100명 됐다. 회원이 100명 되거나 말거나 난 신경도 안 썼어. 뭐 아이디가 몇 번인데 들어가 봐라. 아예 안 들어갔어. CD를 뭐 고소 뭐 무슨 뭐 제품이 뭐 조금 막 좋은 거 막 있잖아요. 뭐 원자력 연구원 뭐 이렇게 그 CD 주면 알아서 볼게 그러고 딱 있다가 없어져 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떨어졌어요. 시험이 떨어지니까 그래 한번 알아볼까 볼까. 그래서 봤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일요일 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으네 이렇게. 예? 얘가 뭐라 그랬지? 나한테 회원이 좀 있다고 그랬지? 아이디가 뭐더라?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디가 이제 있어요. 비밀번호. 그래서 들어가 봤어 제가 몰래. 그때는 하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근데 회원이 수북이 있는 거야. 어? 이게 뭐지? 이게 다 내 회원이야? 내게 내 회원이야? 뭐 이렇게 물어봤지 이제. 내 회원이냐고. 네 회원이래. 나 일도 안 했는데? 이래도 생겼대. 두 줄이래. 한 줄만 하면 되겠네? 오씨 이거 뭐 거전해?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실제로. 그래서 다 봤어요 제가. 어? 다 봤어요. 다. 그리고서 한번 제대로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뭐야? 꾸준하게 한 거야 나한테. 꾸준하게. 그리고 조수기 스폰서 날 찾았죠. 날 찾았어 이제. 됐어. 쭉 만들어졌어. 그리고 또 간대가 있어요 또. 호프집. 호프집이 누구냐면 그 누구죠? 황명순 총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호프집을 했었대 옛날에. 그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가서 호프 한잔 먹으면서 애터미 하세요. 또 먹으러 가서 애터미 하세요. 이걸 계속 한 거야 가서. 네? 한 사람 붙잡으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분 약간 까미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요. 어떻게든 가. 처음에는 막 노노하다가. 네? 저처럼 노노하다가 가요. 그 가서 보면요. 그런 거절하던 사람이 더 대박을 쳐 나중에. 예? 그리고 포기를 잘 안 해. 왜 그런 자기도 늦게 나왔거든. 계속 전달해서 나왔으니까 의뢰에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가서 얘기하면 거절하면 우리 이제 어떠냐면 어떻게 거절하나 볼까. 오늘 가서 거절이 디폴트 값이에요 이거는. 예? 어떻게 거절하나 보자. 오늘 구경하자. 얘는 뭐 때문에 거절하나. 어떻게 핑계대고 거절하나 보자. 구경하고 있는가. 그럼 재밌어요 이렇게. 어이 등신. 아이고 저렇게. 알았어. 이렇게 또 비켜. 좀 이따 갈게. 또 가고 이렇게 계속. 예? 이제 우리쯤 되면 그렇게 거절에 대해서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 예? 그냥 구경하고 있는 거야. 구경. 어떻게 거절하나. 무슨 방법으로 거절하나. 무슨 핑계로 거절하나. 그래서 계속 알려놓고 많이 알려놓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할 때까지 제품 살 때까지. 저는 우리 안경점 우리 선배님 있으면 그냥 가요. 비 오는 날 특히 거기는 알려놨기 때문에 회원 됐잖아. 비 오는 날은 아는 이미 가입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신규한테 가면 우중충하잖아. 그죠? 우울하고. 그리고 가방 들고 제품 들고 우산 들고 비 맞고 막 이러고 가면 가서 뭐 딱 한번 제품 하나 사줘. 안 사준다고 눈물 나와 그때는. 그러니까 신규한테 가지 말고 그때는 비 오는 날은 기존에 전달한 사람한테. 그래갖고 귀찮게 하는 거야 가서. 막 안경 써봐. 막 이거 써보고. 안 사지도 않을 거야 나는. 디자인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왔네요. 막 써보고. 커피 한잔 먹고 물 한번 먹고 또 가서 또 제품 살 때까지 이제 귀찮게 하는 거지 이제. 알았어 아이크림 4개 놓고 가. 누가 시켰더라. 잽싸게 놓고 이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또 그렇게. 예? 이제 화창한 날은 막 이제 신나니까 신규 그때는. 예? 거절당해도 그냥 뭐 상관없는 날이잖아요.
하차하니까. 예? 그래서 날씨하고도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하시면 돼. 재미나게 하시면 돼, 이거를. 재미나게 하면 이것만큼 재미나는 게 없어요. 응? 슬프게 하면 이것만큼 슬프게 없어요. 어우, 씨, 내가. 늑발해, 이거. 아유, 씨. 막 이러고 다녀봐. 누가 하겠어요, 또 그걸. 응? 나도 저러고 다녀야 되나? 이러고. 안 해. 그러니까, 재미나게. 재미없어도 재미나게. 재미나게 하는 거야, 재미나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입 찍고, 저도 맨 평생 이러고 살아가지고, 지금도 잘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내려와, 이렇게. 사람이 우중충해져. 근데,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이 근육이 잘 발달이 안 돼. 50년 동안 이렇게 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거 올리는 거를 자꾸 노력을 해요, 이렇게. 응? 응. 근데 평소에 웃고 산 사람들은 상관없어. 이렇게 잘 웃으시잖아. 이렇게 항상 입꼬리가 이렇게 거기 이분도 그러고 다 잘 웃으시는데 그렇게 다니시면 돼. 그리고 여성분은 좋은 거는 여성 이 사업하는 건 쉬운 건 뭐냐? 내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 앱솔루트 얼마나 좋아. 어? 20일 동안 바르지 말고 그냥 한 달 내 아니라 막 2주 동안 그냥 처벌처벌 발라갖고 완전히 바꿔버려. 그냥 저기 사종하고 싹 다. 예? 그러고 가서 가면 너 얼굴에다 먼지 태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고 가야지 막 비슷하게 사업을 했는지 제품도 안 써. 그래갖고 뭐 우중충하게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가가지고 야, 5천만 원 버는 사업 알아. 너나 해라 그러지. 그러니까 너나 하라 그래. 좀 바뀌어야 돼요. 확 스타일도 바꿔야지. 애인 생겼냐? 이럴 정도까지 돼야 돼. 에? 너 요즘 뭔 짓 한 거야? 뭐 이렇게 나와야지 관심을 갖지. 에? 아, 결혼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혼도 졸업을 해요. 자, 이러한 그룹의 분류는 역시 스폰서 상의를 거쳐서 작성한다. 하여튼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렇게 분류를 하면 스폰서하고 경험이 많아서 좋아요. 네?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이제 만남과 초대. 초대할 때 명단을 이제 작성해서 이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급해. 옛날에도 그랬지만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저쪽에 오롯으로 초대를 했어요. 신규 초대를 했는데 얘가 마당발이야. 마당발들 특징. 제품도 별로 안 써봤어. 그런데 애터미 이제 여태까지 반대하다 비전 봤어. 그럼 어떻게 해줄 알아요? 야야야 저 친구 온 친구들 다 전화해. 그거. 내가 저기 휴게소에서 잠깐 앉아갖고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그리고 딱 있는데 온갖 친구들한테 다 전해 지금. 예? 그리고 뭐 애터미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뭐 막 자기 별로 경험도 안 해서 여태까지 반대하다가 오늘 이제 약간 이제 뒤집어진 거야 오늘. 예?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거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아무리 좋아도 다단계 이미지 때문에 그냥 다음에 전화 오면 바쁘다고 그래서 핑계대고 안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진지하게 그리고 사전에 그 사람 정보를 싹 파악해 놓는 게 좋아요. 사전에. 그러니까 애터미 애자도 끊이지 말고 안부 전화만 해. 안부 전화만. 그 우리 폼이라고 여기도 나왔대. 폼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 여기도. FORM. 네? 패밀리 F가 그 다음에 오는 뭐 오피스나 뭐 아큐페이션 뭐 직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R은 레크레이션 그 사람이 뭐 이제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머니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집은 어떻게 규모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대화를 거기 넣어가지고 순서 필요 없어. 순서 대신 그런 걸 없이 하면 맨 이상한 수다 떨다가 다음에 또 전화할게 그러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너 뭐하니 그러면 애터미 이렇게 나온다고. 예? 나 애터미 이렇게 나와. 방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FORM이라고 하는 폼에 맞춰갖고 보통은 다 대사가 있죠. 대사가 있어요. 그 전화하는 사람들, 우리 상담원들. 예? 그 대사 대신 우리는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지금 너 애가 뭐 이렇게 졸업을 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이 나오잖아. 애가 지금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막 고3이야. 애가 수능에 막 들어가 있으면 부모님도 어때? 바빠요. 예? 정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미리 사전에 그걸 정보를 다 파악을 해. 파악을 해놓고 애터미를 전달하면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도 또 뭐 이때 시간 많다면 또 맨날 등산 다닌다면서 어? 이때는 우리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뭐 하듯이 내놓을 수가 있잖아. 그죠? 파악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정보를 그 사람의 정보를 싹 파악하는 좋아. 경제적인 거,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바쁘고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 근데 물어볼 때 주의할 사항. 너 남편 뭐 실직했다며? 이렇게 물어보면 뿔딱지가 나요 안 나요? 아주 막 그냥 기가 막 성질나서 안 해.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실직했더라도 야 뭐 잘 나간다고 소문났더라 너 동창에서? 그러면 지가 다 풀어. 예? 다 알아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긍정적으로 물어봐요. 좋게. 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서 자기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파악을 해. 그걸 통해서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초대를 할 때 이제 여러분 초대를 이제 초대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 세미나에 초대하는 방법. 예? 세미나에. 세미나에는 내가 볼 때 그냥 초대해도 괜찮아요. 세미나는. 예? 거기는 워낙 뜨거운 그 화로기 때문에 마른 나무도 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 반대 가다 하도 이상 갔으니까 어떻게 해? 듣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버스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했었어요. 옛날에. 요새 자가용을 다 많이 갖고 다니는데 버스를 가면 버스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버스 타서 가는 게. 왜 그러냐면 2시간까지 듣다가 같이 자가용 같이 타고 가잖아. 아, 피곤하다. 나 갑자기 또 누가 뭐 갑자기 아프대. 응? 그래갖고 빨리 올라가 봐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올라가야 되잖아. 자기가 태우고 갔으니까. 예? 그런 수가 생겨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 45명을 다 태우고 올라가야 되잖아. 다시.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스를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버스를 활용하는 게 좋아. 예? 세미나 참석하게 할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버스를 누가 이렇게 리더분이 하면 그렇게 같이 아니 봉고차 같이 이렇게 여러 명이 갈 때 같이 묻어서 가게끔 예? 그렇게 안내하는 게 좋아요. 둘 단둘이 가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 그래서 여하튼 세미나에 초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 제품 초대하시죠. 이렇게 제품으로 초대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 지인들 소비자들 이렇게 초대하실 때 제품으로 초대해도 돼. 영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게 잘못 알렸으면 이 사람 내 전화를 스팸 처리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좀 신중하게 했어요. 신중하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윤 본부장 같이 평생 계속 지내왔던 노재영 본부장 같이 계속 평생 같이 지내왔던 친구들은 그냥 애터미 툭 까는 거야. 그냥 내가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괜찮은 거 내가 발견했어. 정말 좋은 거야. 우리가 지금 너 이렇게 어렵지만 이거 다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같이 한번 해보자. 어? 이렇게 탁. 그래서 거절했잖아요. 그럼 또 갈 수가 있잖아. 또 갈 수가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은 그냥 뭐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해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더. 차라리 확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탁. 내가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죠?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마케팅은 잘 몰라도 상관없어. 그건 안 돼 하면 되니까. 그 대신 말에 힘이 들어갈 이게 어느 정도 뭐랄까 확신이 신념에 찬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런 막 자주 오늘 거절해도 내일 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오늘 만났는데 내일 딱 거절해 갖고 막 절대 안 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게 안 되잖아. 체계적으로 잘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은 제품으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제품으로 해서 바꿔놓으면 생각을 바꿔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진입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두 개로 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품 이런 제품 대의 같은 데 초대할 수도 있고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스폰서하고 스폰서하고 이렇게 만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뭐 또 이렇게 교육장에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를 하고 대신 사전에 교육장에 모시고 오든 스폰서하고 만나게 하든 사전에 뭘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정보를 싹 줘야 돼. 네? 오늘도 볼게요. 내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 오늘도 저도 오늘 미팅을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은 생략할게. 또 개인적이니까. 예? 짐땡땡 이렇게 해서 50 뭐 몇 살 이렇게 어디 살고 뭐 어떻고 보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뭐 기업 대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하여튼 한 내용이 다 나와. 뭐 얘기면 또 방송 나가니까 안 되겠습니다. 또 방송 나가잖아 이거, 그죠? 얘기하면 여기서 나가는 방송 나가지, 그죠? 하여튼 세세하게 알려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이, 그 사람의 나이, 직업, 그리고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세미나를 갔다 왔는지, 원데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니면 완전히 지금 막 전투적인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싹 알려줘.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르고 만나는 거하고 만나는 거 알고 만나는 거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폰서가 대처가 틀려. 딱 그 사람이 맞게끔 한단 말이에요. 네? 돈 잘 보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이 월세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사람한테 연금성 소득이요 200만 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 다르게 접근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그죠? 막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매력 있는 우리 매력 있는 장점이 많잖아요. 애터미 사업에. 그러니까 그걸 찔러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사전에 정보를 알아야 된다. 오른쪽 다리가 거지러운데 왼쪽 다리만 긁으면 신경질 나잖아. 그죠? 가려운 쪽은 오른쪽인데 왼쪽 다리를 긁어줘. 그러면 신경질 나거든. 그러니까 가려운 데를 정확히 짚어야 돼. 그래서 스폰서한테 그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야 돼. 여기 초대해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초대, 그러니까 센터에 초대해도 사전에 정보를 주셔야 돼. 강사한테 주면 더 좋겠죠. 강사가 만약에 친한 자기 스폰서야.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걸 탁 언급하면서 간다고 그냥. 예? 그 사람에 관련된 거. 예? 그 직업에 관련된 거 아킬레스 건들 있잖아요. 자기 또 우린 들어서 아닌가. 쓱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그래서 그렇게 스폰서한테 항상 하기도 하고 초대할 때, 줌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 줌에 초대할 때도 미리 줌에 신규 초대할 때 있죠. 미리 알려줘야 돼. 줌 거기서 사업 설명한 사람한테 메모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카톡을 해서 미리 누구 초대됐어요. 누가 지금 이 정도까지 왔는데 이렇게 해서 딱 보내주면 거기 맞춰서 가면서 넣는다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요. 똑같은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고수들은 알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 한마디 지나가면서 딱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알려주는 게 좋다.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좋다. 초대할 때. 예? 어이, 거의 다 됐네. 자, 이제 아까 4분 남았어요. 이제 4분. 4분 더 하라. 아까 10분 더 하라 그래서 4분 더 하는 거. 그리고 당당한 자세로 하는 게 좋아요. 당당한. 근데 당당한 갑이 아니야. 우리는. 당당한 을. 을이어야 돼, 을.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비굴해서 좀 뭐랄까 안 도와줘. 그렇게 하면 당당하게 홍보해 주세요. 나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우리 때는 이제 애터미라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금기어야. 다단계니까. 그리고 조그만 다단계잖아. 네? 새끼 다단계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금기어야 뭘 했냐면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내가 총판을 냈다. 뭘 안 했다? 총판을 냈다. 홍보차 나왔다. 시제품 좀 갖고 와봐라.
우리 후배한테 처음에 들어갈 땐 그냥 들어가죠. 멀쩡하게 들어가요. 가방 딱 들고 비즈니스 뭐 영업하러 온 것처럼 기업 영업하는 것처럼 딱 들어가고 동영상 다 보여주죠. 절대 숨 쉬면 안 돼. 얘가 숨 고개도 돌리면 안 돼. 돌리면 땀만 먹으니까 됐어 됐어 이러니까 절대 나는 계속 틀어주고 막 말 걸고 해서 절대 반대가 안 나오게끔 하고 있으면서 잠깐 숨을 쉬면서 윤범호장한테 상 씨가 시제품 좀 갖고 와. 딱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형님. 차 가서 내 차에 있는 잔뜩 갖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는 계속 설명하고 있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제품인데 막 이렇게 해서 동영상 보여주면 신뢰가 가요. 지금도 보여주면 신뢰가 가.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 있어 아직도. 그런 사람한테 동영상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아무리 얘기해 소용없어. 차라리 뉴스 동영상 있죠. 옛날 거 9시 앵커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예? 그리고서 제품 한 번도 안 쓴 사람, 안 써보고 애터미 처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걸 보여줘야 돼. 요거를 내가 취급한다. 예? 그렇게. 그래서 한국 원자력에서 개발된 제품인데 내가 총판을 냈는데 총판 그 홍보차 나왔다. 그러니까 써보고 홍보 좀 해주세요. 선배님.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죠. 홍보해달라고 그러는데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낱개로 안 파들었어요. 무조건 세트. 그때는 앱솔루트 갖고 요새 페이밍으로 바뀐 거. 쌩얼 아니야. 육종 세트. 그 다음에 4종 세트. 샴푸 세트. 치약을 안 들고 다녔어. 치약은 이만큼 해야 만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걸 안 들고 다녔어. 네? 사주고 생색내니까 이만큼 사줬다 이거야. 그리고 근데 만 포인트인데 그거 들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그건 있다라고만 얘기만 하고 칫솔도 안 얘기했어요. 칫솔도. 하여튼 세트로 해모임하고 이렇게 해서 밀어넣었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회원을 하시면 반값, 회원을 안 하시면 더블. 회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다. 그렇게 해서 강매. 전부 강매. 거의 대부분 강매야. 그렇게 했어요. 한국원자력에서 개발했던 제품. 지금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때는 그렇게 했다. 이게 저 할 때는. 뭔 얘기 하려다 여기까지 왔냐. 근데 만남과 초대. 뭔 얘기 하려다. 핵심이 있었는데 그 얘기 하려 할 때. 아 당당한 의리대다 그래. 당당해야 돼. 당당 사주세요가 아니라 응?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다니까. 그리고 사고 반드시 샀을 때 제품 썼는지 안는지 확인하셔야 돼. 안 써. 우리 거는 제품을 써야 그때부터 사업이 나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쓰고 있으면 사업은 진행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제품을 쓰고 근데 제품을 아무리 많이 샀어도 안 쓰고 있으면 사업 진행 아니야.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품 썼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안 써. 우리 집사람도 안 쓰더라고. 사갖고 안 써. 처음엔 싸다고 안 써. 네? 그러니까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해야 돼. 썼냐? 써보니까 좋지? 계속 그거 물어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리고 좋다. 괜찮네. 이런 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반응들이 나올 때. 그럴 때 또 뭔가 이렇게 다음 액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책도 잘 읽어보시고 여기. 그리고 읽기 싫은 사람 줄 쳐진 것만 읽으면 돼. 에? 여기 줄 쳐진 거 있죠? 그 줄 쳐진 것만 읽으면 그 핵심이야 그게.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여기 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에? 체계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이대로 좀 보시고 참고하고 제가 하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저만의 노하우는 아니야. 다 비슷비슷하게 해왔고 이렇게 해왔어.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빠른 속도로 알리는 게 좋다. 확률 게임이다. 그리고 어제도 회장님이 얘기했지만 뭐야? 그냥 진주는 원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다이아몬드가 있다. 원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만드는 거 아니야. 만들려면 시간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더라. 나도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 공업용 다이아몬드야. 저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좀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원래 있어요. 원래 보니까 있더라고. 그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코치하면 안 돼, 또. 세미나 데리고 와야 돼, 세미나. 세미나 데리고 와야 그 사람이 그 규모를 보고 알고 그 사람은 그걸 알아서 해요. 그때부터는 알아서 해요. 세미나가 리더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면 잔소리야. 똑같은 얘기해도 신경질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세미나 데리고 가세요. 세미나 데리고 가면 알아서 커. 거기서 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애터미가 쉬워. 원래 쉬운 거야. 자, 하여튼 뭐 오늘 밤늦게까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열정도 대단하시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박수.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